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을 공부하겠는데요. 그 4장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네요. 읽어 나가면서 그 예, 짚어갈 말씀들은 좀 짚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이제 유대에 오셨다. 유대에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 건데, 여기 유대를 떠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유대를 떠나서. 다른 데 보면 예수님께서 들로 지나가시더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 그 누가복음 그게 19장인가? 그 거기 보면은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기회의 포책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예, 믿는 기회 또 뭐 봉사하는 기회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시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 떠나셨고 유대를 떠나시고 이제 사마리아 오셔서 사마리아에서 또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마지막에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이 떠나시는 것이 이게 우리의 기회를 잃는 거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이 계실 때 이게 기회라고요.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이게 기회거든요. 또 믿는 친구 옆에 있을 때, 교회가 우리 집 곁에 있을 때 이런 게 좀 보이 기회가 되는데, 이게 주님이 유다를 떠나셨다. 근데 이 떠나시는 게요, 주님은 여기 떠난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제자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핍박할 걸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배척할 걸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와라. 원하면 믿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강제로 믿게 하신 그러진 않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니까 오면 오되 강제로 오게 한다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믿으면 그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믿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요한복음 자세히 보시면 제가 몇 군데 더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요한복음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10장 보시면은 거기도 주님이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54절 보겠습니다. 53절, 54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그 떠나시잖아요. 그래, 너 원치 않으면 좋아. 그럼 나 갈게. 그러시는 거거든요. 또 12장에도 보시면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 12장으로 이제 이 주님의 공생애는 끝나는 거거든요. 이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주님의 그 구원의 기회,
말씀 증거할 기회를 이게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한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인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때, 지금 이 기간이 은혜의 때라고 그래요. 은혜의 때, 은혜의 날, 은혜의 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북한 간첩들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잖아요. 언제부터 자수기간을 정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수하면 이 그 방금법을 그 적용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런 그 은혜 베푸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이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기간에는 오라고 그러세요. 근데 은혜 기간이 지나면 와서 문을 두드려 가라고 그래요. 날 떠나가라. 이 불법 행한자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믿으면 좋다. 그러면 나 다른 사람한테 가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주님 환불하니까 난 그래 이방인으로 가겠다. 우리한테 온 거예요, 기회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또 이 우리에게서 이 기회를 가져가세요. 이게 지금 유대를 떠났다는 것은 기회 포착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 믿는 것도 기회가 있고 지금 봉사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 예수님이 그 유대를 떠나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문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이상한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동네를 피해서 여행을 해요. 그럼 유대에서 갈릴리에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의 직선 코스로 들려가면 직선 코스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혼혈적이거든요. 부자가 생각해서 이 돌아서 가요. 그런데 주님은 안 돌아가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 가면 비판받은 길, 돌에 맞을 길을 주님 가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후진한 아주 어려운 나라 이렇게 그 고생물을 속하는 이유는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이것도 영어로는 must예요. must. 가지 않으면 안 되신 거예요. 왜? 사랑이 가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또 가서 자신의 이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면 본인한테는 해가 되지만 사랑이 강권하는 거죠.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정에 보면요. 이 주님의 사랑의 경이가 여러 면으로 나타나요. 여기 이제 사마리아를 통행하신 것도 사랑의 경이에요. 이 피해를 입고 아시면서도 가시니까.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부도덕한 여인을 만나요. 부도덕한 여인. 예수님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세요. 왜? 내 딸이니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가 자기 해가 되니까 안 가는데 주님은 해가 되더라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세요. 그 다음에 주님은 식사 때가 점심 때가 됐는데 제자는 다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갔잖아요. 주님은 안 그래. 이 여자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식사보다도 이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직하지 않게 얘기하는데도 온유한 마음을 받으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다. 내가 남편 다섯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편 없단 말이 오라. 지금 있는 자, 너 사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까.
얼마나 온유하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감정으로 대하기 쉬운데 온유하게 죄인은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거. 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 질문해요. 그거 다 대답해 주세요. 이것도 주님의 사랑의 경에 속하는 거군요. 또 그 다음에 이 여인한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계시해 주세요. 죄인의 자기 계시해 주시는 이 여인은 형편없는 여인 아니에요. 그런데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서 믿게 하시고 살 사람 만드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이게 그가 사마리아를 통해 하겠는지라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해 하겠는지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의 강건이 있다면 참 좋겠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다. 이 6시는 오늘날 시간을 하면 정오 12시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시간은 6시를 더하면 우리 시간 갖다 진대요. 예수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 파리스타는 상당히 여름에 굉장히 뜨거워요. 이렇게 그 모자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뜨겁거든요. 그런데 이 그 햇빛이 내려쬐이는 그 길을 주님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데 보세요.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나시네. 주님이 다 시간 조정을 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시간에 올 걸 아시고 딱 그 시간에 우물에 다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우신 분이죠. 그래서 만나신 거예요. 이 여자 만나러 가신 거예요, 지금요. 약속하지 않았지만, 이 약속한 것처럼 딱 정오에 그 우물 곁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주님 말을 건네세요. 물 좀 달라고. 목마르기도 하셨겠지만, 주님께서 여자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여자의 반응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결혼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구지를 보면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예수님 누구를 봤어요? 유대인을 봤죠. 처음 만났고 겉으로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통을 볼지 모르지만 자꾸 읽어나가시면 보통 분이 이런 게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리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 잘 들으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구나.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네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니시면 어떻게 생수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요. 이분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게 구했을 거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딴 데 가서 헤매는 거거든요. 딴 데 가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 있나 저기 행복이 있나 이 남자한테 행복이 있나 저 남자 행복이 있나 이 종교 행복이 있나 저기 행복이 있나. 행복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 앞에 가서 물을 마셔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 그 구원이 어느 교회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지. 어느 곳에 있든지 공동묘에서 믿든지 산에서 믿든지 길에서 믿든지 예수님 믿어야 교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믿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교회 믿으라는 건 없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네가 물 좀 다나니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 구했을 거다. 우리도 주님이 누구를 알면 그분 앞에 구할 거예요. 사람한테 구하지 않고. 그럼 그가 내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세히 들으면요. 이게 보통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들으면서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래서 이, 뭐라고 반응해요? 이, 반응하기를. 11절에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생수를 자연수로 생각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익숙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생수라고 이렇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연수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물은 깊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이 생수 얻겠습니까? 예수 여전히 사람을 보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물을 그릇이 필요가 없어요. 우물 깊은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불치의 병이 있고 뭐 쉬운 병인지 하나님한테는 다 마찬가지예요. 밤과 낮이 일반이다. 빛과 어둠이 일반이다. 우리한테는 빛과 어둠이 차이가 있는 거지. 어렵고 쉬운 게 차이가 있는 거지. 주님 앞에는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 아직 모르니까 이게 반응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더라도 계속 읽어나가시면 깨닫게 돼요. 계속 읽어나가면. 말씀에 이해가 되니까 읽다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 바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은 머리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피상적이 돼요. 그러나 성령이 나한테 비춰주시면 이게 내 것이 돼요.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거니까. 이게 안 없어져요. 평생도 안 없어져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도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사람의 음성이에요.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한 소산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행복은요. 마음에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물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는 그 기쁨, 나도 모르는 평안 이런 게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러냐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생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듭나는 체험 구원 얻는 체험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론은 아니에요. 이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없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영생 얻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스위치를 넣는데 어떻게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이 물을 먹는 데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달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1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런 좋은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여기 물기로운 수고를 하지 않도록. 이 사람은 이 하나님 같은 데 아주 두뇌 있어요. 이 제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주의 음성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만 이게 들리는 거예요. 참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피상적으로 이 수박을 보고
아는 것 똑같아요. 수박을 먹어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르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생수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 불러오라 그러세요. 이상하죠? 대화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왜 주님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까요? 이 물을 달라고 그러시는데 이 여자는요 이 남자에게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남자의 생수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살아보는 게 이게 아니야. 그래서 다른 남자가 얻어서 이 다섯 남자가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여섯 번째 남자인데 근데 결혼은요 이 배우자 행복을 그 행복해 줄 것을 기대어 가면 행복을 못 얻어요. 사람이 행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거든요.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야 행복한 거지. 이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해보면 행복하나, 저거 해보면 행복하나. 이게 여러 가지 문화가 생기고,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여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죄거든요. 죄를 회개하기 원하신 거예요. 남편의 손을 놓고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죄를 회개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종기가 있으면 종기의 근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죠. 남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없습니다. 내가 남편 없단 말이 옳다. 내가 남편 탓이 있었지만 집 있는 자는 내 남편이다. 깜짝 놀라. 이제 그제서 야 이분이 보통뿐이야 이런 거는 빛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서이다. 이제 유대인이 이제 선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보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맨 마지막 책. 예, 순교 직전에 쓴 책이고, 그, 유언 같은 책인데, 그,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마지막 고면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게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네, 그때 예수님이 이 정도 알았다면 그런 실수 안 했을 텐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해결할 것을 딴 데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은을 달아주느냐. 내게 청종해라.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기름진 것을 얻을 거다. 이렇게 예수 얘기하다 볼 때 이 중요한 것이 예수 보통 분이 아닌 건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시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 과거를 다 알고 계신 분이죠. 하나도 오신 게 없으신 분이에요. 응? 우리도 남편을 불러와야 되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 의지하고 있었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게 잘못된 걸 자꾸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내 행복해 해줄 것을 모르면서도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게 놀라는 거예요, 지금. 예, 사마리아인이 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한 거 보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혹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넌지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야.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목마르지 않게 해줄 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인생의 실패 원인은 예수 모르는 데 있어요. 예수 모르기 때문에 종교도 가져봤고 남편도 많이 바꿔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종교란 우물을 파봤고 또 교란 우물을 파봤는데 이게 만족하게 못해준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가 행했는데 하나는 생세 근원되는 나를 버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무려 저축지 못해 터진 웅덩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생세 근원되는 나를 버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니까 우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판 거예요. 결혼의 우물도 파보고 종교의 우물도 파보고 뭐 파면 근데 그건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지 못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버린 것도 죄고 주님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는 것도 죄고 행복이 없어요. 예수 위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되살려 상상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한 것이 만족이 행복이 있습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에 근원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생수를 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항상 공허해요. 항상 고독해요. 안 채워져요. 돈을 가지고 채울려도 안 되고 좋은 차를 가지고 채울려도 안 되고 명예를 가지고 채울려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길 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 앞에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얼마나 감격했으면 물 좀 버려도 동네 들어가서 전하기에 바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시게 되면 예수님 혼자 알기는 혼자 알고 있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형제한테, 친구한테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이 들고 이게 너무나 좋은 것이니까. 초대교회들 매를 맞으면서도 막 전도했죠. 감옥에 가면서 전도했죠. 그렇게 좋은 것이 주님 믿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좋고 주님 때문에 굶는 것도 좋고 어떤 일을 당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이 주님의 말에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나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 와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까 동생 나왔다 그래서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그들이 반했겠어요. 이 여인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 또 무시하는 마음 이런 게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오에 물 길러 왔잖아요. 보통 이제 시골에 물 기를 때는 아침 전에 기는 건데 이 정오에 온 거예요. 다른 여인들을 피해서. 이렇게 동네에서도 지탄받는 여인이었는데 이런 여인이 가서 이런 얘기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 놀란 일이죠. 우리가 이 진지하면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진지하면. 우리 전달할 때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지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동생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에 실패한 사람, 결혼에 실패한 사람, 종교에 실패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 만남으로 이 여인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남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 길을 걸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이후에 저는 이 길밖에 없구나.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해서 온 사람입니다.
누가 저한테 신학교 가라든가 하나님 종이 되라든가 목사가 되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사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 있는 기도구나.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억지로 지옥 갈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증거하고 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하고 싶어서 돕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해야만 뭐 복을 받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선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끼어 있는 물등을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학교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학교도 그건 지나친 거였지만 전 그때 그 영어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신학교 가려고 그랬어요. 아주 가족들이 좀 난리였죠. 그만큼 이 주님이 사는 것만이 이 유일한 가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파고다 공원에 이렇게 늘 전달을 한다고 저희 가정 굉장히 걱정했어요. 혹시 총시장이 되지 않을까. 야 목사든 너 같이 하진 않더라. 이렇게 저도 핀잔주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저는 사람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무서워하는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반에서 앞에 나오면 앞에 안 보여요. 이게 무서워서. 그런 제가 이렇게 대전 말씀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는 기적이에요. 또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책 글을 쓴다는 게 저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글도 많이 쓰게 되고 제 생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을 복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959년도에 주님을 알고 그 이후로 지금 50여 년이 됐는데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길이 만족하고 또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길을 갈 거고 이보다 더 나은 길이 없어요. 저도 좋은 직장을 가져봤지만 제가 승승장구할수록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서 주님을 섬기니까 만족 이상이죠. 이 직장에서 권태는 게 있어요. 권태는 게. 자꾸 올라가도 권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으면 참 만족한 이러한 사람이 되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등을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이렇게 전당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알면 이 주님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이 가치가 되는 일이고 벅찬 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